이번에 소개해드릴 드라이브송은요, 가히 봄의 전령사와 같은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물이 필요해요. 팝콘입니다.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오르면서 이 노래 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름다운 거여서. 봄 캐롤들이 요즘 너무 많은데 원조 봄 캐롤송이에요. 아 근데 가사에 팝콘 들어간다고 이거 챙기라고 하는 겁니까? 아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로 귀호강 시켜주며 드라이브 할 만나게 만드는 남자 케이윌의 Love Blossom. 벚꽃잎을 팝콘에 비유한 가사가 찰떡. 그래서 봄철에 연인들에게 사랑받는 러브송인데요.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운전대를 잡은 나도, 조수석에 앉은 너도, Everybody 절로 콧노래를 흥얼. 모두를 설레게 하는 마성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인들이 러블러썸 노래 들으시면서 오붓하게 드라이브도 즐기고 특별한 추억도 만드시라고 러블러썸 속에 나오는 팝콘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인 극장을 취재해왔습니다. 오, 엄청 극장? 그래요. 얼마만입니까? 아, 그래서 팝콘이 준비물이라는 거군요. 팝콘 있어야 됩니다. 서울 근교 드라이브로 많이들 가시는 용인. 낮에는 용담 호수라고도 불리는 용담 저수지에서 드라이브를 즐기셨다면 밤엔 용인 한국민속촌 옆에 위치한 자동차 극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동차 조명은 끄시고요. 주파수는 온. 달달한 카라멜 오리지널 팝콘까지 준비했다면 사랑하는 연인과 오붓하게 자동차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영화 감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속촌이 각종 꽃이 피어나는 꽃놀이 명소기도 하니까요. 러블러썸도 들으시고요. 드라이브도 하시고요. 꽃놀이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자동차 극장 아니더라도요. 그 태블릿 PC도 다들 있으시니까 차에서 그쵸. 이렇게 영화 보셔도 됩니다. 네. 네, 팝콘 먹으면서. 요즘에는 캠핑하면서 차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빔 프로젝트 잘 나오죠. 틀어놓고 분위기 잡아도 좋죠. 그렇습니다. 연인과 함께 달리면서 맛보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팝콘. 팝콘 한 봉지 얼른 들어가세요.